달님, 전 아직 한게 없는데 벌써 첫 월세를 내야 하는 날이 다가오고 있어요. 한달왜 이렇게 빨리 가죠? 안녕하세요. 메이커 다은쌤입니다. 브이로그를 찍으면 이런 느낌인 거군요. 네, 지금 녹음은 따로 하고 있고요. 이 영상은 이제 집에서 사무실로 나름 아침에 뭐 출근 아닌 출근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걸어서 가면 거의 한 20분 걸리는데 따릉이를 잘 애용하고 있습니다. 요즘 날씨가 좋아서 자전거 타니까 기분도 좋고 거의 5분 만에 도착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습니다. 2021년 9월 1일 새 사무실에 입주를 했는데요. 뭔가 계획을 하고 입주를 한게 아니다 보니까 이제 사용하면서 필요한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구매해 가면서 이제 사무실을 꾸미고 있는 중입니다. 많은 사람이 갖고 있는 이케아도 친구랑 같이 조립해 봤는데요. 이것저것 물건들의 위치를 잡아가고 있는데 3D 프린터의 위치가 고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통풍이 잘 되는 창가 쪽에다 3D 프린터를 쭉 놨었는데요. 근데 문제는 그쪽 벽에 전기가 없어요. 그래서 전기를 끌어가기 위해서 멀티탭을 쭉 눌렀더니 이제 너무 지저분해 보이는 거죠. 그래서 또 위치를 다 바꿨습니다. 지저분해 보이는 상자를 좀 버리려고 리빙박스를 사가지고 이제 부품들이나 필라멘트 정리하고 있고요. 혹시 누가 놀러 오면 앉을 수 있는 의자도 추가로 조립하고, 그리고 수납을 좀더 해야 돼서 랙을 더 사서 조립을 하고요. 그리고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전자 도어락도 네, 사촌동생이 왔을 때 같이 달았는데, 계속 이렇게 매일매일 뭔가는 하고 있는데요. 끝은 안날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별건 없지만 이제는 온라인으로 공개하려고 합니다.